야,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 어? 동국당이 어쩌다고요? 이비케가 어쩌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감독님 한번 해요. 여기 선생님 뭐 아니 내 이게 카메라 이렇게 아, 내가 네. 괜찮아.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네. 저 소문...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버렸던데.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네.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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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진도 오셨네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 이렇게. 아,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에 대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사평행하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성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권을 입어야 된다, 저것도. 어디 보니까 전과사범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 이건 안 되잖냐, 이건. 부끄럽지 않냐, 이건. 대통령이 뭘 다 아냐?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라도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 얼마면 됩니까? 우리 김차인 검사님 아예 사버리고 싶은데 아니 같은 공무원 뭐 월급 뻔히 나와있는걸 저는 얼마 안 해요 저는 우리 시장님이 살인교사 하셨다는 증언 그거만 알면 됩니다 진짜? 아니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해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도 그동안 뒤조사 많이 했어요. 당신 사수 부장검사 오철순이 뭐 안 받아 처먹은 데가 없더마. 이 박성배 그냥 안 주고 갈 때 가더라도 줄줄이 싹 다 엮어서 같이 가려고